오늘은 ICM 구글 독스 버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repox.procast.com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하신 다음에 상단에 이제 메인 메뉴를 보시면 repox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중복된 메뉴명인 repox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논문의 레퍼런스 추가 기능을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오늘은 구글 독스 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독스 버전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까지는 이제 제한된 범위의 기능만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다른 워드나 한글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이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안에서 설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누르고요.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구글 독스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설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글 독스 페이지로 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네, 구글 독스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CM 구글 독스 버전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구글 독스 화면 안에서 네, 상단 메뉴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기존에 이제 구글 독스 버전에 이제 레폭스를 사용하셨다면 기존 버전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버전 업이든 이제 RCM 버전의 네, 구글 독스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매니지 사이테이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로그인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repox.procast.com에 있으신 계정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로그인 계정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ICM 패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세 개짜리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용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네 줄을 넣었을 때 아래 이제 참고 문항 리스트가 뜨도록 하시려면은 여기 이제 줄세 개짜리 메뉴에서 비블리오그래피 ON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디폴트로 원래 이렇게 OF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줄 넣었는데 저는 똑같이 따라 있는데 이 참고 문항 리스트가 아래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 줄세 개짜리 메뉴에서 비블리오그래피 이거를 ON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인용 스타일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테이션 스타일 클릭하고 제가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NLM이라는 스타일을 그리고 NLM이라는 스타일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즐겨찾기에도 얘를 등록을 해놔서 자, 요 스타일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스타일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파란색 버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줄을 삽입하게 되면은 이제는 NLM 스타일로 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폴더별로 정리한 내용은 여기 보이시면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폴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조사한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네 줄과 참고 문헌을 조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커서를 두고 참고 문헌 넣고자 하는 것을 이제 고르고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면은 조금 로딩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NLM 스타일로 정리가 된 4주와 참고 문헌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락에다가 하나, 둘 선택을 하고 다시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4주가 같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내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RCM 워드나 한글 버전에서는 이제 4주 영역에 커서를 두면은 여기에서 인용 삭제가 있었죠. 자, 구글 독스 버전에서는 여기 마이 레퍼런스가 있고 패널에서 마이 사이테이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마이 레퍼런스는 내가 이제 레프웍스 계정에다가 저장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문서상에서 내가 이제 작성한 참고 문헌 있죠? 그런 것들은 마이 사이테이션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탭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요 이제 참고 문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불필요해서 얘를 삭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 사이테이션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딜리트 사이테이션. 딜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럼 인용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이테이션 스타일. 6 에디션을 선택하고 블라이 사이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 다른 양식으로 4주와 참고문헌 리스트가 정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4주와 참고문헌 양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인용 스타일을 잠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줄 세개짜리 메뉴에서 사이테이션 스타일. 자, 이번에는 각주 형식으로 4주를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주 형식 4주를 입력하시고 참고 문헌을 관리하실 때에는 인용 스타일 자체에서 이제 이 각주 형식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시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인용 스타일에 각주 형식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노트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엔드노트, 풋노트, 각주, 미주, 영어로 이렇게 노트를 끝나니까 이렇게 노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각주가 지원되는 인용 스타일을 선택하고, 저는 풋노트 형식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스타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주 자체는 구글 독스에서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워드나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각주 이 위에 요청자로 이제 들어가는 번호 있죠? 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삽입을 누르시고 여기에 각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4주의 입력은 각주 영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문구를 이렇게 풋노트로 체크가 되어 있죠? Insert Citation 누르게 되면은 각주는 이제 번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각주 번호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이 인용구를 각주의 영역에서 입력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각주의 번호, 주 영역의 인용구, 마지막에 오는 참고문헌 리스트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각주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실 때에는 마이 사이테이션으로 가셔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딜리트 사이테이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그럼 이제 입력된 내용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주와 참고문헌, 그리고 각주와 참고문헌 형식으로 RCM 구글 독스 버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